네, 사고가 난 이후 닷새 동안 진도 팽목항에서 취재를 하고 돌아온 기자가 저희 스튜디오에 지금 나왔습니다. 현장 관련 얘기 좀더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김광 기자, 어서 오세요. 네, 닷새 동안 그 사고 현장 진도 팽목항에서 취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현장과 관련된 얘기를 좀더 오늘 자세히 듣고 싶은데 먼저 그 네. 전에 지금까지 상황부터 먼저 정리를 하고 시작할까요? 네, 일단 오늘 추가로 시신이 수습이 됐습니다. 그래서 59명이 됐고요. 네. 일단은 선체 내부로 들어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어제 그리고 그제 최근 한 2, 3일 동안에는 계속 시신이 수습되는 상황입니다. 네. 일단 민간 잠수부나 군경 잠수부나 내부로 들어갔던 잠수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현재 시신이 워낙 곳곳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 걸로 보인다. 그래서 네. 차라리 시신이 한 군데에 뭔가 같이 모여 있거나 하면은 당장 시신이라도 좀 수습하는 게 수월할 텐데 지금은 이제 그러기에도 상당히 버거운 상황이고요. 네. 일단 지금 가이드라인, 즉 네. 연결선을 한 5개 정도 연결을 해놨다고는 하지만 앞서서도 전해드렸지만 정조 시간대가 하루에 기껏해야 한 서너 번 정도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네. 민간 다이버들 그리고 군경 전문 잠수요원들이 하루에 많은 양의 어떤 투입을 해서 지금 내부 수색을 할수 있는 그런 네. 상황은 여전히 못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궁금해 하는 것 중에 네, 그 하나가 전에요. 지금 현장 얘기를 잠시 해주셨는데, 지금 현장에 계신 분과 한번 전화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황대식 한국해양구조협회 구조본부장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네, 수고 많으십니다. 지금 밤사이에 또 시신 한 구가 추가로 수습이 됐는데 저희가 듣기로는 지금 구조 작업이 좀 많이 여건들이 나아지고 있다 이렇게는 듣고 들리고는 하지만 또 그렇지 않다. 바다속 상황은 여전히 어렵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. 현장 상황이 어떻습니까? 예, 뭐 처음에 사고 초기보다 뭐 좋아진 것은 사실입니다. 하지만은 네. 여기는 좋아졌어도 다이빙을 하는 제약 조건들은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. 네. 네. 본부장님, 예? 당초에는 진입 통로가 한 5개 정도 확보가 돼서 진입이 원활할 것이다. 그래서 구조 작업이 그 이전보다는 훨씬 수월하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을 좀 했었는데 실제는 그렇지가 않았습니까? 어떻습니까? 초창기는 이제 예. 그런 파이프라인을 기초적으로 설치하는데 이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고요. 지금은 그게 한 번만 설치되면 그다음부터 확장하는 것들은 좀 이제 용이한 편입니다. 네. 그래서 지금 5개 설치된 라인도 좀 확장해서 계속 늘릴 그 계획을 갖고 있고요. 그런 네.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네. 그 지금 현장에 바지선이 이제 어제 오후부터 투입이 됐어요. 많이 도움이 되고 계십니까? 예, 일단 안정적으로 다이버들이 처음에는 왜 힘을 들었냐면은 배를 이제 사고 선박 근처에 붙여서 이제 네. 정선원 상태에서 입수를 하고 출수를 해야 되는데 조류 흐름이 이제 워낙 빠르고 파도가 이제 이렇게 높기 때문에 다이버들이 입수 출수 자체를 좀 제한을 많이 받았습니다. 그랬죠, 예. 바지선이 안착이 되면은 그래도 이제 바지선 위에 여러 가지 장비들과 인원을 좀 올려서 안정적인 좀 다이빙이 가능한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네, 그리고 오늘 새벽에 무인 잠수 로봇도 또 투입이 됐는데 이것도 역시 잠수부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 건가요? 예, 이제 무인 로봇은 자체 추진과 영상 장비가 있어서 이제 수중에 있는 것들을 이제 탐색할 수 있는데요. 무인 ROV가 좀, 뭐, 이쪽에 조류가 워낙 세고, 예. 시야가 안 나오기 때문에 사람이나 기계나 지금 기대하는 것만 효과를 좀 기대하기는 어렵지만은, 그래도 네. 한 방편은 되기 때문에 진행을 네. 했습니다. 어제 수색 작업을 보면요. 3층 식당 입구에 들어갔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. 예. 그 상황을 좀 자세하게 얘기해 주면 어떻겠습니까? 그 당시, 예. 뭐, 이제 3층과 4층에 이제 주로 많이 이제 생존자들이 있을 걸로 보고 그쪽을 이제 집중 공략하는 잠수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요. 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. 지금 이제 네. 칠흑같이 어두운 이제 확인이 안 되는 밤 속에 네. 설계 도면을 보고 저희들이 이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한 다음에 손으로 더듬어서 대략적인 확인을 합니다. 그래서 정확한 위치를 어느 객실 어느 곳에서 어떻게 했다라고 지금 단정적으로 특정해서 얘기하기는 좀 곤란한 상황이고 예. 대략 그럴 것이다라고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네. 오늘 그 구조 작업은 지금 예상하기로는 4층에 들어가서 예. 휴게실이라든가 오락실 쪽으로 집중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실제 예. 그 오락실이나
휴게실이라는 것을 가늠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? 지금 본부장님 얘기 들어보니까. 가늠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. 왜냐하면 다이버들이 지금 그런 환경에서 지금 수중 수색 작업을 하기 때문에 네. 대략적으로는 좀 알 수 있고 이제 객실의 어떤 번호라든가 이런 거 확인을 이제 계속 하고는 있지만은 그런 것들이 좀 여유롭지는 못하다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네,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밑에 그 물속으로 들어가도 너무 앞이 워낙 안 보이기 때문에 어디가 어딘지 몰라서 시신이 수습돼도 이게 정확히 어디서 시신이 수습된 건지도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. 예, 지금 이제 저희 들어가 있는 인원들이 이제 해양 경찰이나 또 해군이나 민간들이 그런 사고에 이제 국내에서 이제 가장 경험이나 역량들이 많으신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네. 이게 어떤 이제 그 물건인지 또 사람인지 좀 이렇게 인식하는 데는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 예. 네, 그 물속 상황 중에서 중요한 게 또 하나 조류인데 저희가 듣기로는 이 조류 상황이 지금 이제 나아지는 때라고 예, 많이 이제 호전되고 예. 실제로 그렇습니까? 예, 호전되고 있지만 여기는 좀 묘한 곳이라요. 정조 타임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제 네. 민물이 나가더라도 정지해 있는 시간 또 썰물이 되더라도 정지해 있는 시간이 약간 있습니다. 있는데 이쪽은 그게 거의 무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. 아, 여기는 예. 좀 특수한 상황인 거군요. 조류가 예, 나아지는 시기여도. 예, 조류가 좀 움직입니다. 아, 예, 그렇군요. 그 구조대원들이 상당히 좀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요. 예. 구조대원들의 체력도 한계에 이르렀다 이런 소식도 좀 들리던데 예, 구조대원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? 그저께 이제 그 표면 공급식 장비를 통해서 일종의 이제 머구리라고 하는데요. 예. 그 공급기 장치가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공급이 끊겨가지고 저희 대응을 한 사람이 좀 위급한 상황에 있어가지고 탈출을 해서 그 해군의 청해전의 챔버라고 함압장치가 있습니다. 그 속에 들어가서 일단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. 네, 지금 많은 구조대원께서 지금 애쓰고 계신데 조금 더 힘을 내주시길 예. 좋은 소식 들려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. 예. 수고해 예. 주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 예. 네, 현장에 계신 황대식 구조본부장으로부터 현장 상황 얘기를 들었습니다. 네. 계속해서 김관 기자와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조류가 좀 나아진다고 해서 더 상황이 이제 더 좋아지나 보다 했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이쪽이 우리나라에서 뭐 두 번째로 유속이 빠른 곳이라고 하고 좀 특수한 곳이긴 한 것 같아요. 일단 저희도 현장 상황 알고 싶어서 현장에 투입됐다가 이제 팽목항으로 돌아오는 민간 잠수부 요원 한 몇 분을 만나서 직접 얘기를 많이 들어봤습니다. 네. 그런데 일단 안타까운 건 저희가 이렇게 보도해드리는 어떤 이런 문장으로 보도해드리는 것과 현장에서 체감하는 것은 어느 정도 좀 격차가 있는 네. 걸로 일단 예. 추정이 됩니다. 네. 정말 혀를 끌끌 창을 정도로 민간 잠수원들은 현장 상황이 좋지 않다. 심지어 일례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네. 조금 조류가 좀 잠잠해지는 것 같아서 팽목항에서 민간 잠수 요원 한 5, 60명을 태운 이제 해경 경비 함정 그리고 일반